자, 다음 35번 보자. Who hasn't used a cup of coffee? 여기까지 먼저 해보자. 그러면 커피 한 잔이죠. 누가 커피 한 잔을 사용해 보지 않았을까? 이거야. To help themselves. To help가 나왔지만 몇 형식? 5형식 구조고요.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거 기억해 보면 뭐올수 있다?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올수 있다.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그럼 그들 스스로가 뭐할수 있도록? Stay awake. 무슨 상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시, 이게 깨어 있는이란 뜻이야, 형용사로. 그래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커피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글의 소재는 뭐예요? 커피 한 잔이에요. 커피예요. While studying. 뭐 하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 자, 다시 한번. 공부하는 동안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거죠. 소재는 커피 한 잔이에요. 자, mild stimulant. 얘들아, stimulate는 우리 동사 stimulate가 자극하다죠. 이렇게 ant로 끝나면 명사예요. 그럼 자극제야. 근데 mild니까 부드러운, 순한. 그럼 순한 자극제? 이게 왜 나왔을까? 커피예요. 커피는요, 흔히, 자, found 동사일까요? 쌤이 이거 구별하는 거 알려드렸죠? 얘가 동사이려면 능동이니까 목적어 있어야 돼. 근데 있니, 없니? 없죠.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라 뭐다? 과거 분사고. 얘가 하는 일이 뭐겠어? 주어를 수식하겠다. 그럼 어디에서? 차, 커피, 그리고 소다. 탄산음료예요. 이 탄산음료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극제. 자극제죠. 사실 우리는 요거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이 자극제는요, possibly, 아마도 뭐할 거야? Make you attentive. 자, 중요한 구조 나왔지. 몇 형식이죠? 자, 주어 나왔고, 지금 잘 봐. Make 왔어. 명사 왔고요. 이 뒤에 쌤 이런 그림 많이 그려드렸죠.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오면 이 make는 몇 형식이니까 5형식이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이 자리에 누가 올수 있다? 형용사는 올수 있지만 부사는 올수 없다. 기억하죠? 주제문일 거고요.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 하게 만들다. 기억해요? 주어는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야. 자, 그래서 문법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 자, 하나하나 좀 같이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커피가 주인공이었으니까요. 커피만 할게요. 그럼 어디에서? 커피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극제. 이 자극제는요. make 몇 형식? 5형식인데, 쌤이 문제 여기 또 만들어 놨어요. 자, 주어는 한번더 복수죠. 그래서 무슨 동사? 복수 동사. makes 안 됩니다. you 목적어고요. 그죠? 목적어죠. 그 다음 여기 누구 자리야? 여기가 바로 목적격 보호 자리야. 보이죠? 이거 지운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죠? attentive 무슨 뜻이야? 집중하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요 단어가 focused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들을 보다 집중된 상태로 만들어주겠죠. 이해되지? 부사는 절대로 올수 없다. 그리고 병렬 구조 보이나요? 누구랑 병렬 구조일까? 목적격 보호자리에 왔었던 이 형용사와 그리고 잘 보세요. 이 able 무슨 사야? 이것도 형용사지. 형용사야. 얘가 형용사고 얘가 목적격 보호야. 우리 be able to 알잖아요. 뭐뭐 할수 있다. 그 비동사 다음에 나온 게 able이죠. 그게 형용사예요. 그럼 봐라. 병렬 구조 두 가지 보이죠? 그럼 뒤에 거가 더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럼 볼까? 볼까? 자, 커피 안에 들어있는 이 자극제는요. 여러분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 할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뭐할수 있는 상태? 기억을 할수 있는 상태인데 기억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 상태. Better able to니까 뭐뭐를 더 잘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 잘하게 만드는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자극제는 플러스잖아. 여기까지는 플러스 얘기했어요. 그치? 그런 다음 봐라. However, 역적어 나왔어요. 그럼 끊어보고 아, 지금까지는 이 자극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했죠? 플러스 얘기했어요. 그럼 예측컨대 이제부터는 안 좋은 얘기하겠구나. 그죠? 뭐에 대해서? 커피 안에 들어있는 자극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커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죠? 그럼 봐요. 그런데 you should know that.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뭐 알아야 돼? 자극제들이요. 자, 이 표현 익숙하죠? 이제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가능성이 있다. 이 표현 남쌤 주제문 얘기했어요. 그럼 이 자극제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을까? 뭐 할 가능성이 있을까? 얘들아, have effect on 보이세요?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어떤 단어 들어갔죠? 마이너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어디에? 메모리, 기억에. 기억에 아까 좋게 해준다며. 근데 아니란 얘기지.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쌤이 know라는 단어 어떻게 해석하더라고 했어요. 그냥 알다가 아니라 뭐뭐라는 사실을 알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자극제, 다시 얘기하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자극제, 다시 하면 커피예요. 이 커피가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as 나왔어요. as 나왔죠? 왜? 여기 as 보일 거고 as 보일 거야. 얘들아 잘 봐 문법. 우리 문법 공부하는 친구, 나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금방 알 겁니다. 무슨 비교? 원급 비교. 하지만 이것도 비교 구문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뒤에 나오는 주동이 나왔을 때 이 동사의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억나니? 쌤 이런 얘기 했지? 다시 한번. 우리가 as 말고도 비교급 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여기에 동사가 문제가 나오더라도 부르는 이름이 똑같다라고 했죠. 그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래, 대동사야. 이 문제는요, 대동사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 여기 as 보이죠? 여기 as 보이죠? 그래서 아, 여긴 뭐다? 대동사구나. 그럼 대동사 문제 어떻게 풀자고 했어요? 비동사를 대신하고 있을 때는 비동사로, 일반 동사를 대신할 때는 do, does, did, 조동사를 대신할 때는 will, can, may, 조동사. 그 앞에 동사 뭐였죠? be likely to, 비동사였잖아요. 그러니까 are가 답이다. do는 안 되겠다. 조심하자. 문법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한번, 이 문법 문제에서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단어가 바로 여기고 이 자리요. 그리고 여기입니다. 이 두 군데가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조심하자. 문법 두 군데 조심하세요. 자, 그럼 as가 나온 뒤에 있는 것만큼이잖아. 그럼 뭐만큼이나? 얘네들이 어디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are likely to예요. 보이세요? are 다음에 to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만들어 놓아서 살려놓으면요. are likely to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뭐 할 만큼? be beneficial. 효과가 있는, 유익한이죠. 유익할 수 있을 만큼이나, 유익할 수 있는 만큼이나 기억에 뭐 할 수도 있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뒤에 것만큼이나 앞에 거 하다라고 했으면 앞에 것만 신경 쓰면 되죠. 그럼 커피 안에 들어있는 이 자극제는 뭐 할 수 있대? 다시 한번,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요. 안 좋다고요. 커피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이 however 문장이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앞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좋은 얘기 했다가 뒤집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문장 살짝 볼까요? 왜 삽입으로 나올 수 있는지. even if 해서 어떻게 하죠? 심지어 뭐뭐 하더라도. 써보세요. 심지어 뭐 하더라도. if they could improve. 얘들아, improve란 단어는 플러스죠. 생각해볼까 얘들아? 사람 배운 거. even if가 나오면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했고요. 플러스를 얘기했어? 양보의 부사절에서? 그럼 줄줄은 뭐겠어? 마이너스 얘기, 제가 안 읽어봤어요? 마이너스 얘기 나올 거예요, 분명. 그죠? 그럼 생각해봐.
however 문장이 없다면 앞에서 플러스 얘기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럴 순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끊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however부터 이 beneficial까지의 문장이 어떤 식으로든 출제가 될 겁니다. 삽입부를 낼 수도 있고요. 내용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 거야. 가장 중요한 문장이야. 알겠죠? 잘 공부해 놓으세요. The ideal dose가 뭐지? 이게 복용량이에요. 그럼 이상적인 복용량이 are currently unknown. 지금 현재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뭐가 좋은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다음, if you are wide awake. 여러분들이 뭐 한다면? wide awake, 완전히 껴있다. 그리고 well rested, 잘 휴식을 취해 있는 상태라면요. The mild stimulation, 그 자극제인데, from coffee, 카페인이죠. 그럼 카페인, 커피에서 나온 자극제잖아요. 이 자극이 can do little이에요. 얘들아, little은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부정을 해석한다. 부정을 해석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뭐 하도록? To further improve인데 여러분들의 기억력 향상, 기억력의 퍼포먼스, 기억력 능력 정도 해석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좀 더 추가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미 몸이 말짱한 상태고 컨디션 좋은 상태인데 내가 이 상태에서 커피 마신다고 더 좋아지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럴 때는 도움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보세요. Indeed. 무슨 뜻이라고 했지? 실제로. 정말로. 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이 단어 들어가면 핵심 문장. 위치도 보세요. 마지막 문장 부분에 들어가 있죠. 사실, 실제로. If you have too much. 얘들아, too는 무슨 의미다? 부정어미. 마이너스야. Too much of stimulant. 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자극제를 마시게 되면요. 그리고 if 현재 동사 나온 거 보이세요? 주절은 미래되어 있고요. 시조부죠. 주제문이야. 어딜 봐도 주제문이야. 다시 한번 indeed 들어갔고요. 시조부 if이기 때문에 주제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자극제를 먹으면 you will become nervous. 자, 어떤 상태가 된대? 불안, 초조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또 마이너스고요. 자, find it, 얘들아, find 5형식 동사 배웠던 거 기억해 주세요. 무슨 이시지? 감목적어고요.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 쓴다는 거 기억할 겁니다. 부사 안 돼요. To sleep, 누구 자리죠? 목적격, 아, 잠깐만. 진목적어지, 그치. 큰일 날 뻔했다. 진목적어. 그럼 뭐 하는 것? 얘들아, 5형식의 find는요? 해석 조심하자고 했지. 발견하다 말고 알게 되다. To 부정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you will find예요. 감목적어, 진목적어 나오면 주제문 쌤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자극제를 먹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것이 잠에 드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your memory performance, 여러분들이 기억력은요 will suffer 하게 될 거예요. 뭐 하게 된다? suffer 이들아 줄어들다, 감소하다예요. 고통받다 뜻도 있지만. 그래서 will be reduced, will decline, 줄어들다 감소해야 될 단어가 decline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라고 썼어요. decline이야, decline. 자, 정리되셨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